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네, 전천호입니다. 네, 이번 주가 이제 2012년 경마의 이제 마지막 경마가 되겠습니다. 네, 서울은 휴장에 들어갔고 금요일 제주, 토요일은 제주 부산,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은 부산만 14경주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출발 시간은 11시로 지금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14경주가 되다 보니까 뭐 부산에서도 이제 총력전입니다. 보니까 예. 거의 뭐 풀게이트가 좀 많은 그런 하루가 되겠는데, 14경주 하다 보니까 좀 후반부 가면 좀 진이 빠져요. 한 12경주만 하면 좋은데, 14경주 뭐 매출을 올리려고 마사에서도 이제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 좀 더 다른 생각도 좀 시각을 좀 가져야 되는데, 너무 그 경주 수만 늘려가지고 매출을 올리려고 좀 하다 보니까, 예, 결국은 뭐냐면 경마 팬들 입장에서는 뭐 매출도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너무 많은 경주라면은 결국 돈을 잃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많다는 뭐 역으로 하면 뭐 경마에서 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경마에서 돈 따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한번 마사에서도 정책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추천 경주, 승부 경주 이제 먼저 공지를 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천우 의원이 오늘 부산에서 4경주, 9경주 그리고 후반부에 11경주를 메인으로 한번 때려보겠고요. 저는 전반부에 2경주 그리고 중반부에 7경주 그리고 후반부에 13경주 이렇게 해서 저는 메인을 13경주로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메인이 이제 후반부 쪽에 저희가 좀 메인을 잡고 나가는데, 아무래도 그 신마들보다는 기존 마들을 쪽에서 메인을 잡는 게 그래도 적중 확률이 더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경주 국산 5군의 1000m 편성입니다. 총 12마리. 자, 전천 의원이 좋게 보는 마필. 뭐 실전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지금 다 이제 나왔는데, 뭐 그중에서 주행 검사 시 때 뭐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은 이제 8번 이 법철왕이나 마필이 되겠는데, 이 마필은 이제 출발은 늦었는데 직선 라스트에서 이 탄력감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데뷔전이 이 법천왕 같은 경우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주행 검사 때처럼 이제 발주가 안 좋으면 뭐 답이 없을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이 마필 자체가 이제 힘이 차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이고, 특히 이제 이 법천왕의 뛰는 주행 스타일이 상당히 이 발 쓰는 쓰임새나 그리고 주폭이 굉장히 좋았다는 점에서 이 8번 이제 법천왕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8번 법천왕. 아무래도 당일날 이제 주행검사 한 번에 통과를 하고 기록도 있기 때문에 출발에 문제는 있지만은 충분히 입상권 도전 가능해 보이고, 저는 이 7번만 웰캡스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행검사를 이제 두 번에 통과를 했습니다. 막판에 힘이 조금 딸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산의 그 어떤 신마들은 주행검사 때보다 실전에서 걸음을 더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뭐 새벽 조교 동영상이지만은 동영상상으로 봤을 때는 이 7번 뭐 웰캡스타는 이제 힘이 완전히 찼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혈통적으로 크리켓의 자마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그 조숙형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 7번마 웰캡스타가 조금 비인기 마권이라면은 배당마로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국산 5군 마량 1000m. 이건 제가 이제 추천 경주로 좀 갖고 나갔는데, 전천 의원이 보는 마필. 네, 저는 이제 외곽에 있는 마필이죠. 이제 9번 중앙 최강이라는 마필을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뭐 데뷔전 때는 뭐 그렇게 초반 자체는 빠른 모습은 안 보였던 마필 되겠지만, 이 막판까지 이제 상당히 좀 마필이 뛰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꾸준하게 이 끝걸음을 이제 보였던 마필 되겠고, 이번 레이스가 지난번에 뛰었던 편성하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레이스 자체가 빡빡하지 않습니다. 정교에도 이번에는 충분히 중위권 이상, 빠르면 선위권까지도 내심 한번 욕심을 내볼 수 있는 찬스를 맞고 있기 때문에 9번 이제 중앙 최강이란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2경주를 이제 승부경주로 좀 준비를 한 경주입니다.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마필의 어떤 변화를 좀 노려봐야 될 그런 편성이고,
그게 경주인데, 일단은 제가 요 노리는 마필은, 발전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가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뭐, 데뷔전에서, 좀 능력 기수가 탔던 그런 마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조금, 기록상으로도 좀 처져 있습니다만은, 당일 그 당시에 어떤 주로 상황이나 이런 걸 본다면은, 뭐,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거고, 전개상으로도 이번 경주에서는 얼마든지, 전개 자체가 편하게 풀려 나오기 때문에 그 마필을 제 부산 2경주에서 한번 노리고 추천 경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국산 5군인데 조금씩 이제 아리까리 좀 해지는데, 일단 4번마 왕설기가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편성이죠? 예, 뭐 가장 강력하게 이제 순발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문 19조 마방에 7번마 라운프라다, 데뷔전에서 인기 1위로 위험명기수 팔렸는데, 입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초반에 순발력이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아마 아무래도 이제 더 뛰겠죠, 7번마가? 그렇죠. 조아오금은 이제 데뷔전 때 뭐 역시 이제 19조 마필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마필이 조금 둔한 듯한 그러한 모습은 보였지만, 워낙 체격 조건이 좋은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라는 점에서 아마 1300이라면 적정거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번마가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죠? 예. 많이 늘어서. 이렇게 해서 3경주는 예. 복병마 있습니까? 뭐 복병마는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복병마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3번이나 13번. 예. 아니 12번 아니면 13번 쪽으로. 우승미소. 예. 이것도 이제 거리 감각들이 좀 있는 그런 마필들이라서, 근데 라스트 탄력들이 조금 좀 부족했던 그런 걸음이라서 실전에서는 조금 더 한번 현장 상태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마령 1200. 전천우 의원이 이거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네요. 예, 이번 이제 4경주가 이제 강축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상당히 좀 혼전으로 갈 수 있는 레이스가 되겠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제가 노리는 마필이 나왔습니다. 뭐 지난번에 상당히 좀 못 뛰었던 그러한 마필이 되겠는데,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이번에 제대로 이제 편성을 맞았습니다. 편성 자체가 뭐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입상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뭐 내심 또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찬스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4경주 상당히 좀 이 저배당도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배당 쪽보다는 중고배당 쪽으로 한번 강하게 한번 이번 레이스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술은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예. 자,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마령 1200입니다. 이게 이제 거리가 조금 늘었는데, 이 데뷔전에서 그 12번마 스타볼트가 인기를 좀 많이 몰았는데, 이제 현장에서 그 이게 이제 실전 주행에 가면은 뭐 고개도 들리고 막 그런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현상을 보였던 네. 게 이제 12번마 스타볼트예요. 네. 근데도 막판에 탄력이 뭐 상당히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번에는 조금 외곽이니까 뭐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거리가 좀 늘려서 나왔기 때문에 레이스 자체가 그 1000m보다는 조금 이제 느리게 갈 수 있는, 뭐 이렇게 빠르지는 않은 레이스라서 12번마가 인기를 좀 몰아갈 것 같고요. 다른 말 필요한 말이. 뭐 저는 이제 12번이 스타볼트가 이제 데뷔전 때 이제 4코너까지 계속 외곽 사양을 하면서도 이 막판까지 이제 끝걸음을 보였던 마필이 되겠는데, 주행 자세나 뭐 주행 스타일이 조금 불량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에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6번 이 슈퍼강자가 아니겠느냐. 이 마필은 데뷔전 때 상당히 이제 실렉터 기수가 비인기 마가지고 굉장히 좀 고액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던 마필이 되겠고, 직전 역시 초반은 조금 미흡했지만 마지막에 이 끝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 6번 이제 슈퍼강자 같은 경우는 거리가 늘어나면 좀 더 유리한 그러한 전개가 예상이 되고, 유연명 기수라면 직전 이상의 성적까지도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수라는 점에서 6번 이 슈퍼강자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레이스가 아니겠느냐. 예, 저도 뭐 일단은 이 두 마필의 어떤 우세를 점쳐볼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고요. 자,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 뭐 강만은 없어요? 그냥? 네, 강만은 없는데 뭐 아마
4번 최강 불패가 가장 많은 인기를 실을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4가 좀 팔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00에서 나머지 마필들은 능력이 뭐 그렇게 좀 뛰어난 것 같지는 않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마인 5번 마 스프링 난리 이게 이제 그 출발이 상당히 좀 느린 그런 단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걸음도 조금 아직 엉성하고 그런데 거리를 이제 1300에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19점 마방이고 19점 마방 이제 이런 거를 잘하잖아요. 그죠? 네, 마필의 어떤 그 스피드냐 뭐 파워냐 뭐 이런 쪽을 잘 계산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스피드 좀 떨어지는 마필들은 거리를 좀 늘어난 거리에서도 신마가 데뷔전을 입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5번마는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자 여타의 마필들 아직 뭐 우승을 차지한 마필이 4번, 3번 두 마리밖에 없는 거네요, 지금. 예, 예. 나머지들 다 2착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센 말들은 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컬러미 골드가 유광희 기수 재기승인데 직전에 막판 탄력 아주 좋지는 않았죠. 지금 편성이 좀 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인데 나름대로 그 배당을 좀 쌌던 마필이에요. 뭐 지난번 자체는 이제 편성도 약했고 이제 앞선이 이제 붕괴가 됐기 때문에 어부지리였습니다. 이제 어부지리로 이제 중 거의 뭐 바닥에 있다가 어부지리 이제 앞에 마리들이 서버리니까 뒤에서 힘 한 번 안 쓰다가 막판에 한 번만 딱 써가지고 이제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려운 마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그 10번마하고 13번이 28주에서 출전했는데 13번 같은 경우는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조찬훈 기수가 인기를 몰아놓고도 좀 승부가 없었다는 얘기가 벌써 돌았던 그런 마필이기 예. 때문에 13번만은 이번에 이제 송경은 기수로 바뀌었지만은 예. 요 13번은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그런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7경주입니다. 아, 국산마 4군 별종 5비형 1500입니다. 이건 제가 이거는 이제 승부경주로 좀 준비를 한 경주가 되겠는데, 일단 6번마 인디밴드가 그 54kg의 부담 중량입니다. 2세마고요. 지난번 경주가 1400에서 뭐 잘 뛰긴 했습니다. 꾸준하게 뛰긴 했는데, 이 보여준 기록 자체가 조금 안정적이지는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뭔가 좀 이변권 마필이 좀 나타나야 되겠는데 네. 뚜렷하게 또 추입력이 뭐 폭발적인 마필도 좀 안 보여요. 뭐 전력 자체로 봤을 때는 6번이 조금 안정감이 있는데 뭐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도 광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양영남 기수가 이제 물론 이제 출전 주기가 조금은 길어진 모습 속에서 나온 마필이었지만. 조금 이제 시원하게 좀 이제 우승을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이제 6번 인디밴디만 이번 레이스에서 아마 입상에 실패를 한다면 또 상당한 또 고액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좀 보이는 레이스가 이번 7경주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결국은 이제 6번 마가 그 인기를 좀 몰아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지만은 분명히 이변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 제 7경주를 이제 승부경주로 좀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7경주 한번 6번 마 인디밴드가 아닌 어떤 그 복병권의 그 마필을 한번 축으로 세워 놓고 7경주로 승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아, 국산마 4번 1300입니다. 뭐 갔어요? 뭐 이번 경주는 센 말이 없습니다. 뭐 다 고만고만한 사이즈 마필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외곽에 있는 11번 아멜스 아톰을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 마필이 이제 9월달하고 10월달에 한 번은 선입 그리고 10월달 레이스에서는 이제 추입으로 올라왔던 마필이 되겠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초반부터 조금은 이제 좀 서두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되겠고, 마필 자체가 이제 막판에 이 탄력감 자체가 안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요번에는 아마 참고 가다가 이 조성공 기수가 한 발을 제대로만 한번 발휘를 해본다면, 이 11번 아멜스 아톰이 직전에 부진해서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찬스를 맞고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1번 저도 뭐 11번만은 이번에 지난 경주 조금 너무 절전이었기 때문에 준비는 좀 잘하는 것 같고 저는 복병권에서 그 한번 9번마 취업을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볼트레이 14번마도 데뷔전에서 뭐 우승은 차지했지만은 기록 자체가 그게 뭐 뛰어난 기록은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7번마 승리 그랜드나 8번마 폭풍 전설도 승군전에 늘어난 거리 뭐 이런 점 때문에 결국은 막판에서 한번 그 취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마필은 이 9번마 취업이 이번에 김현중 기수지만은 감량 2점을 안고서 한번 이변권 세력 정도로는 저는 한번 9번마 취업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영주 가겠습니다. 국산 3군 1400. 또 좀 비슷하죠. 중반부 경주가 좀 어려워요. 예, 뭐 이번 경주는 뭐 비슷한데 마필들 간에 전력 차이는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요. 네, 조금 인기권에서. 예, 인기 이제 13번 이제 강자의 미소가 이번에 이제 승군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이 되겠는데, 뭐 직전 경주에서 상당히 여유 있는 걸음 속에서 이제 우승을 했던 마필이 되겠고, 뭐 거리 자체에 부담감은 전혀 없습니다. 1400을 직전에 뛰어봤고 이번 레이스가 이제 승군전이지만 뭐 승군전 치고는 능력이 뭐 있는 그러한 마필들이 붙은 그러한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13번 이 강자의 미소는 충마로 인정을 하고 이제 후차권에서 아마 이제 마필들을 찾아야 되는 레이스가 아니겠느냐. 뭐 기존에 그 1400, 1500 기록이 있는 1번, 2번 이런 게 이제 박금만, 유현명 뭐 이렇게 이제 기수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전 개인적으로는 뭐 취입력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는 12번마 강공작전, 최근 두 번의 연속된 2차기긴 합니다만은 막판 한 발을 올려 붙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서 12번마를 좀 관심을 좀 가져봅니다. 13번마가 좀 유리하다. 그죠? 상승세가 좋네요. 자, 10경주입니다. 국산 3군 1600.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머리가 조금씩 이제 아파질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요. 그죠? 현장에서. 저희 예상가들도 사실 이 정도 되면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집니다. 앞에서 돈을 잃고 있으면 좀 성질이 팍 불이 나는 거고, 좀 여유있게 가야 되는 그런 하루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3번만 약풍이 1600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브리더스컵에서 상당히 페이스 빨랐는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또 한 발을 쓰는 그런 모습이라서 인기는 좀 많이 몰아갈 텐데, 인정을 해야 돼요. 네, 뭐 지난번에 뛰었던 내용을 보면, 뭐 페이스가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역으로 이제 취입을 들어왔던 마필이 되겠고, 거리 자체는 늘어났지만, 야풍은 아마 당분간은 계속 자기의 이제 걸음을 꾸준하게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마필이 뭐 마체도 자그마한 마필이 아니고 체격 조건이 상당히 당당한 그런 540kg대의 체격 조건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장거리 가면 더 좋은 활약을 해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3번마 야풍.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마 헬로스나이프 57kg 부담 중량인데요. 지난번에 뭐 나름대로 좀 선전을 한 것 같아요. 예, 뭐 지난번에 상당히 좀 마지막에 이 선행 나갔던 켈란을 이제 때려잡으면서 6마신차 널널하게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 되겠는데, 뭐 이번 역시 뭐 선행은 어렵습니다. 선행은 어렵고, 쫓아가면서 이제 직전과 똑같이 이제 라스트에 한 발을 써야 되는 그러한 이제 스타일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이번 역시 이 4번 이제 헬로스 스나이퍼는 조금 더 세게 봐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직전에 그 브리더스컵에서 4착으로 했던 10번마 세계 최고. 아무래도 이쪽으로 깜빡이는 갈 것 같아요. 3번 10번으로. 아마 이제 세계 최고가 이번 레이스에서는 이제 선행이기 때문에 더욱 이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선행형 마필들이 몇 두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 최고가 선행을 못 나갔지만, 이번에는 이제 선행마도 없고 또 조성공 기술이라면 이 마필 스타일 자체가 이제 선행형 스타일의 마필이라는 점에서 아마 앞장 때릴 것 같아요. 때려가지고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요 싸움이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이제 보는데, 아무래도 이 거리 1600의 그 이세마의 두 마리 아무래도 이제 거리 감각이 부족한 3번 10번을 주력으로 공략하기에는
그래도 좀 뭔가 좀 찝찝한 경주죠, 사실은. 예. 예, 경마를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경주에서 또 의외의 마필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희 자체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현장에서 한번 마필 추천을 좀 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300. 이거 전천 의원이 메인 승부예요? 예. 근데 왜 14마리짜리를 골랐어요? 아, 이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신 있어요? 자신 있으니까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11경주가 마필들의 이제 전력 자체는 이제 한 5마리 정도가 이제 능력이 좀 비슷한 그러한 레이스가 되겠는데, 뭐 그렇다고 특정마가 이제 거의 뭐 강축으로 팔리는 그러한 경주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2번 유토피아 콜이 이제 많은 관심을 좀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고, 8번 이제 홀드 더 머스터 요 마필도 이제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보리는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복병 마필이 되겠는데, 요 마필은 이제 순군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마필이 조금 사양기를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 되겠고, 2번 역시 직전에 이제 부진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마필 자체의 잠재력, 그리고 최근 경주에서는 부진했지만 이번에는 이 마필의 능력을 한번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기승기수가 기승했다는 점, 그리고 요 마필이 여기서 끝날 마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놓고 한번 고배당 쪽으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전천 의원 메인 승부인데 고춧가루 피운 것 같아가지고. 아, 고춧가루 아니에요. 가리는 라는 생각. 네. 자, 11경주 전천 의원의 승부 경주였습니다. 이제 후반부 승부 경주니까 뭐 현장에서 당일날 이제 돈 많이 따신 분들은 뭐 일찍 가셔도 되고요. 그렇죠. 조금 이제 뭐 좀 아쉬움이 남는다. 12월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11경주 한번 배당으로 붙어보는 경주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자, 12경주입니다. 혼합 2군의 국산 2군이군요. 핸디캡 1400. 자, 이것도 진짜 좀 빡빡하네요. 자, 5번 마 무적대호가 이 지난주에 준비를 하려다가 예. 이제 출전을 못했습니다. 이건 좀 비인기마죠? 그렇죠. 이제 보는 이번 레이스가 상당히 좀 빡빡한 그러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번 경주에서 인기마가 어떠한 마필이 팔릴지 팔릴지 모를 정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레이스가 좀 빡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성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눈치를 보고 가는 그런 편성이고요. 아무래도 8번마 금포영이 지난번에 그래도 1800을 뛰었기 때문에 조성공 기수라서 좀 팔릴 것 같고, 그 다음에 10번마 백호장군은 57kg의 부담 중량입니다. 핸디캡에. 요게 이제 최고 부종을 좀 받은 상황이고, 11번만 마스터 클러스도 56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번 경주가 좀 혼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수가 조금 바뀐 게 6번만 로얄 윈입니다. 승군전 지난 경주 때 조찬웅 기수 태워놓고 완전히 이제 바닥권에서 승부가 없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을 딱 보니까 지난번에 금포여왕 마스터클래스하고 이제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예. 그리고 유현명 기수니까 6번마 로얄이는 분명히 배팅권에서는 분명히 안고 가셔야 될 그런 마필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좋은 마필이 이제 4번마 카밀라입니다. 이게 카밀라는 좀 보시는 것 같고요. 이런 마필들에서 어떤 이변권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4번, 6번이 좀 이변권 세력에서 한번 현장 상태가 좋으면 그런 마필들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를 12경주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3경주입니다. 이건 혼합 1군 핸디캡. 제가 이건 마인 경주로 준비를 했는데, 의외로 혼합 1군이 출전 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10마리인데 옛날 같으면 뭐 꽉꽉 채워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 공백이 있는 2번마 퓨얼리스 판테나스 이런 마필들도 이제 이에 출전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의외의 그 마필들이 좀 강하게 좀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4번마 누리 최강이 최근 두 번의 경주 아주 뭐 선전을 해주고 있죠. 예. 이게 59kg인데
이게 이제 뭐 스타트 능력이 좀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번에 어떤 레이스 전개가 나올지 좀 고민인데요. 그래도 뭐 요거는 4번만은 그래도 입상권의 한 자리는 안고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뭐 최근 경주를 이렇게 뛰는 거 보니까 뭐 막판에 여력도 상당히 좀 많이 남았던 그러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역시 부중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재밌게 보는 마필 한 마리씩만 얘기하죠. 뭐 저는 이번 레이스에서 재밌게 보는 마필은 뭐 굳이 본다면 저는 이제 뭐 아마 현장에서 한 인기 1, 2위권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이죠. 네. 6번 이제 천재보고란 마필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 뭐 지난번에 이제 후미 바닥권에 있다가 이제 3, 4코너 때부터 외곽에서 무빙으로 치고 올라와가지고 막판까지 이제 뒷심을 이끌어내가지고 이제 입상을 했던 마필이 되겠는데 뭐 이번에도 부중 자체가 적정합니다. 그리고 뭐 직전과 똑같은 전개가 예상이 되는 마필인 만큼 6번이 천재보고를 관심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지난번에 천재보고 같이 졌죠? 1번만 네. 글로리 캡틴. 이 마필이 이제 2000m 거리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혈통적으로는 조금 짧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1번 마가 새벽 조교의 어떤 동영상상으로는 진짜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1번 마를 복병권에 한번 안고 갑니다. 이게 이제 제 마무리 승부인데 뭐 오픈 아닌 오픈을 해드렸는데 사실 저는 1번 마를 이번에 좀 대심 배당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4경주입니다. 아, 국산마 1번 핸디캡 1600 마지막 경주입니다. 13번마 킹 오브 더 킹을 얘기 들었어요? 아니 못 들었어요. 아, 이게 좀 최근에 그 이제 10월 14일 날 승분전에 김명신 기수를 태웠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마필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출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때 이제 편성을 딱 보니까 뭐 A1 럭키 됐어. 이게 아무것도 없거든. 욕심 부리고 나갔는데 그 당시에 아마 이때가 그 부산에 좀 기수들이 다 서울 올라와 있을 때예요. 그때 무슨 저기 뭐 한다 그래가지고 기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김명신 기수를 태웠는데 원래는 안 가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다가 편성 보고서 이제 마방에서 말을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명식 기수가 뭐 못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데 진짜 이거는 준비가 안 됐는데 간 거고 이게 당대불패 이거는 사연 알죠. 부산에서 이제 말 안 나오니까 네. 올라오지도 않고 출마 등록만 해놨다가 취소시켰고 지난 경주 위원명 기수 이거 탔는데 뭐 우리 그냥 다 꺾었잖아요. 그죠? 네. 이거 안 된다 이번에 킹 오브 키죠. 그때 이때 금 따놓고 신흥대장군 네. 갈 때 이거 지웠던 마필인데 이번에 임성실 기수인데 뭐 자신한데요. 안 잡았네. 여기 잡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놓고 가시면 되는데 말도 좋아졌어요. 지난번보다 제가 봤는데 직접 본 건 아니고 동영상으로 봤는데 일단 13은 놓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후차권이 조금 눈에 싹 띄는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뭐를 봐요? 뭐 저는 이제 직전에 너무나 이제 탄력감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이제 7번 풀킨을 좀 재밌게 보는데요. 물론 이제 부중 자체는 직전 대비보다 이제 3kg가 늘어난 입장인데 이 7번 풀킨이 최근 경주를 이렇게 꾸준하게 보면 다 참고다가 라스트에 이제 한 발을 쓰면서 따느냐 못 따느냐 그러한 이제 게임을 펼쳤던 마필이 되겠는데 뭐 54.5라면 이번 역시 풀킨이란 마필이 재밌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풀킨도 좀 사연이 깊어요. 그 직전 10월 12일 날 국산 2군 때 승부가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편성이 그래가지고 3착 승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이때 이걸 놓고서 제가 승부를 갔었는데 이 올수란 거를 너무 우습게 봐가지고 그때 이게 막 270배 나왔죠. 저 이게 막권 많이 샀어요. 풀킨 놓고 한 200배짜리에다가 막권도 샀는데 올수는 안 샀죠. 물론 김남성 기수라서. 하여튼 7번만은 이번에 뭐 상태는 유진하는 것 같고 6번만 명소이어로가 직전에 이제 승군전에서 역시 올수한테 3만 신차이로 깨졌는데 이번에도 선행 나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상대적으로 1번만 올수가
부중이 좀 많이 늘고 거리가 늘어서 얘보다는 6번말 명소이호로가 부중은 늘긴 했어도 조금 더 유리한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55km 정도는 뭐 달고 탄 거라서 6번마는 1번보다는 전개상으로는 1번마가 좋지만 부중상으로는 6번마가 조금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킹 오브 더 킹이 또 이빨 가면 조신하면 선입으로 가잖아요. 예. 힘으로 밀어붙이면은 이런 선행 가는 마필들이 조금 불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얘기하신 풀킬이나 이렇게 이제 중위권에서 수입으로 올라오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전개상으로는 상당히 좀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14경주가 축을 어떻게 보느냐의 그런 시각이죠. 만약에 뭐 이 경주를 그 추위권에 선행권들이 유리하다 그러면은 추위권은 이제 다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킹 오브 더 킹이 진짜 현장에서 좋으면 얘가 힘으로 다 상대들을 제압을 하면서 후미권에서 올라오는 추위마들 쪽으로 전개 쪽으로 해서 뭐 승부를 들어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2월 30일 일경마 이제 다 마치겠는데 다시 한번 좀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천호 위원이 4경주, 9경주, 11경주, 3경주 중에 이제 11경주를 메인으로 가고요. 저는 뭐 2경주, 7경주, 13경주 메인으로 가는데, 13경주로 가는데, 아까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AR에서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하여튼 또 제가 좋게 본 말을 가지고 거의 부산은 가는 쪽이기 때문에 13경주 메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2012년 저희가 한 방송을 이제 같이 찍은 게 두 달 됐나요? 네. 11월, 12월 이렇게 두 달을 같이 찍었는데 상당히 그 편해요. 저희 방송 이렇게 저희가 모니터를 해봐도 뭐 의도적으로 막 저는 이번 경주에 뭐 이런 거 저희 잘 안 어울리고 준비한 만큼 편안하게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해드리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조회수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근데 한 가지 조금 그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끔 아 이거 뭐 좋았다. 사실 저희가 그 고배당마 추천드린 게 여러 개 있었는데 뭐 도움을 받았다나 아니면 좀 못하면은 못한다 이런 내용을 조금 한번 글을 올려주시고 또 앞으로 저희가 UCC를 찍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저희 게시판이나 이런 쪽에 글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2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자, 1월 첫째 주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